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아무데도 기댈 데 없는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과부의 하소연은 그저 공기의 진동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의 외면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계속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장은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많이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원한의 정당함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가진 원한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재판장은 과부에게 다른 죄목을 덮어 씌워서 감옥에 쳐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찾아오면 올수록 재판장의 불의함과 탐욕 그리고 그의 무능함이 점점 더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망신당할 지경이 될 것 같아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찔림이 재판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더디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거나 또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주님께 메어주는 사랑의 줄과 같고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 들게 해주는 주님의 은총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응답이 지체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기도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더 높은 길이 있음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풀기 원하는 원한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며 우리의 무릎을 평생 하나님께 꿇리게 하는 은총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원한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